안녕하세요, 다혜연입니다. 오늘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향수, 한 세기 동안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샤넬 No.5를 기념하여서 새롭게 출시한 샤넬의 파인 주얼리 컬렉션 No.5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주얼리 라인을 알아보기 이전에 샤넬 No.5 향수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아봐야 되겠죠. 샤넬 No.5는 1921년 가브리엘 샤넬이 러시아 황실의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와 함께 제조한 독특한 향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파리의 향수는 주로 한 가지 꽃향기가 뚜렷한 향수가 많았는데 당미, 일랑일랑, 자스민 등 향과 함께 인공향인 알데하이드를 섞어서 제조하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독특한 향수 용기 또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대 화려한 형태의 향수병과 달리 플라스크 약병에서 모티브를 받은 사각형의 마개가 달린 형태는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No.5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샤넬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이터널 No.5 주얼리는 향수의 찰랑 있는 유동적인 특징을 포착해서 정교한 금속 세공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샤넬 No.5 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인 주얼리 No.5 라인은 그 향수처럼 간결하게 구성이 되었는데 귀걸이, 목걸이, 반지로 구성된 이터널 No.5는 가브리엘 샤넬이 좋아했던 숫자 5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화려한 목걸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이 목걸이는 총 49개의 다이아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어컷과 라운드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목걸이는 숫자 5와 다이아몬드가 폭포수처럼 디자인되었는데 마지막 스톤 하나가 바로 향수의 한 방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아하게 찰랑거리는 모습은 향수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시각화했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5,240만원. 다음으로는 이터널 No.5 숫자 5와 향수의 한 방울을 다이아몬드로 표현해서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길이 조정이 가능한 형태로 스타일링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심플하지만 이번 컬렉션의 모티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깔끔하고 우아한 멋이 더욱 돋보이는 이 목걸이는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겠죠. 가격대는 1,160만원. 이어링의 경우에 한쪽은 숫자 5, 다른 한쪽은 다이아몬드로 물방울 형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귀걸이의 경우 취향에 따라 스터드 형태로 심플하게, 때로는 로브와 함께 길게 늘어뜨린 형태로 착용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더 높죠. 이 드롭 형태의 귀걸이가 찰랑거리는 모습이 마치 향수가 은은히 퍼져 서서히 잔향을 남기는 듯한 시각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가 1,370만원. 마지막으로 반지, 18K 화이트 골드와 라운드 커팅된 다이아로 구성된 이 반지는 이번 컬렉션의 모티브 두 가지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고 링 부분의 형태는 서로 다른 폭을 가지고 있어 레이어드보다는 하나로 포인트를 내기에 좋습니다. 이름처럼 특별한 날에 기념으로 선물하기 좋아 프로포즈 링으로도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1,028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컬렉션에는 123피스의 하이주얼리 컬렉션도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샤넬 주얼리 디렉터 패트리스 루게로는 인터뷰에서 No.5의 헤리티지와 가브리엘 샤넬의 정신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No.5 향수의 다섯 가지 특징인 스토퍼, 보틀, 숫자 5, 꽃, 잔향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목하여 향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컬렉션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시대를 선도하며 100년 동안 프렌치 감성과 우아함의 아이콘이 된 향수, 향수병 안에 미학적 아름다움을 담고자 했던 샤넬의 정신은 이터널 No.5 주얼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샤넬의 향수와 주얼리는 단순히 여성의 피부에 직접 닿는다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탁월함과 대담함이라고 하는 샤넬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샤넬 외에도 다른 주얼리 컬렉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스태프들과 의논해서 영상으로 찾아보고
준비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아 언니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팔로우,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